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오리강산 야생아는 야생아 모종부터 정원 디자인까지 하는 곳이랍니다. 야생아 텃밭에 초록초록 상추를 지금 심어 놓았어요. 상추가 달달하면서 아삭하면서 저장성이 좋은 상추를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비법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이 친구가 길합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천연설탕 스테비아랍니다. 저희는 스테비아 재배한 지가 10년 이상 됐어요. 근데 저희가 스테비아로 정말 많은 채소, 과일, 이렇게 구근 식물들을 그리고 꽃까지 저희가 해년마다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활용한 거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려 나가겠습니다. 저는 몸이 아주 안 좋았을 때 스테비아 일뚝 따서 이렇게 먹곤 했어요. 제가 여름이면 이렇게 하우스 옆에도 심어놓고 정원 텃밭에도 심어놓고 이렇게 많이 심어놨어요. 정말 피곤할 때 스테비아를 먹으면 정말 거짓말처럼 안 피곤해요. 그래서 당이 오르지 않는 착한 설탕 스테비아가 지금 상추를 아삭하고 달달하고 보관이 오래가면서 몸에 좋은 당이 오르지 않는 스테비아 상추 재배법이랍니다. 스테비아 액비 희석한 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액비 희석한 물을 상추에 줘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상추를 씨를 많이 뿌린 이유는 저희가 스테비아 상추 겉절이를 해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뿌려 놓았어요. 그래서 천연 설탕 스테비아는 정말 소화도 잘 되고 다이어트로도 아주 좋죠. 그래서 다이어트 상추라고 해도 될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스테비아 물주기를 해보겠습니다. 액비 물주기. 물 줘보세요. 스테비아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잘 크고 썩지도 않고, 보관성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스테비아를, 저희가 이렇게 액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이렇게 해놓으면 스테비아는 병충해도 없고 이렇게 뿌리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추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스테비아 희석한 물을 뿌려주시면 아삭하고 달달하면서 입에서 사르륵 녹는 스테비아 상추를 드실 수 있어요.